보통 여름철에는 대표적으로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생기는 것이 땀띠나 콜린성 두드러기 같은 질환이 자주 발생될 수 있는데요. 땀띠와 콜린성 두드러기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질환의 특징을 인지하기도 어려워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서 체온이 상승하면서 피부에 가려움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름철에는 대표적으로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생기는 것이 땀띠나 콜린성 두드러기 같은 질환이 자주 발생될 수 있는데요. 땀띠와 콜린성 두드러기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질환의 특징을 인지하기도 어려워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땀띠와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땀띠는 땀구멍이 막혀서 안에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그 부위가 부풀어 오르거나 그 주위가 자극을 받아서 붉게 바뀌는 것이 땀띠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발열에 의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 아세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이 잘 생기는데 거기에 이상이 생겨서 비만 세포를 자극하면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이 콜린성 두드러기입니다. 즉 땀은 온도가 올라가서 땀 때문에 생기는 거고 콜린성 두드러기는 알러지성 질환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땀띠는 땀샘에서 발생되는 염증인데 주로 땀이 많이 생기는 부위, 뭐 살과 살이 접히는 부위, 그 부위에 이제 땀이 차서 그 주위를 자극하게 되죠. 우리 피부에는 쓸리면 그 부위가 붉어지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땀이 나고 그 부위가 밀폐되어 있어서 쓸리는 부위에는 땀띠가 생기는 것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갑자기 이제 운동 같은 걸 하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몸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에 작은 크기 한 1, 2mm부터 한 1, 2cm 정도의 두드러기가 다수 이렇게 발생되는데 몸에 두드러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뭐 가끔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구토설사 같은 다른 질환도 동반되어 생길 수 있고요. 두드러기다 보니까 술을 먹거나 그러면 좀 더 잘 생길 수 있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땀띠는 말 그대로 땀이 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위가 붉어질 정도가 됐다면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저농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조금 사용하면 땀띠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말 그대로 콜린 작용에 의해서 비만세포가 터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가 조금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음식물에 의해서 생기는 두드러기에 비해서 항히스타민제의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할 때 좀 너무 올라가면 쉬었다 하는 거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피부과에서 정기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조금 복용하면 어느 순간 되면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잘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땀띠와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